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러 예비 후보들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포항 MBC는 참신하거나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공약을 추려 소개하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공약을 통해 경쟁하는 건전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발표하는 참신한 공약들도 적극적으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 북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권영범 예비후보는 꿈의 암치료기로 불리는 중입자가속기센터를 포항에 설립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권 후보는 중입자가속기는 운용기술과 역량이 중요한데 30년 동안 가속기를 운용해본 역량을 가진 포항이 중입자가속기센터 설립의 최적지라고 강조했습니다. 포항공대 의과대학 유치가 성사되고 중입자가속기까지 들어서면 포항이 암치료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장과 세종에서 설립되는 중입자 가속기를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포항 가속기 출신들입니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포항이 가장 중입자 가속기 설치에 가장 적지라는. 포항 남구 울릉군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문충훈 예비후보는 포항 연일에 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후보는 남구 연일읍 어밋들 청심들 일대 120만 평에 민간 컨소시엄 방식으로 연일 실리콘밸리를 조성해 미래 100년을 대비하는 전략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포항은 풍부한 R&D 인력과 기반을 갖추고 있어 연일밸리는 서울 마곡지구를 능가하는 기술 허브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 지역을 갖다가 R&D 기능을 갖춘 또 디지털 우리 경제를 선도하고 그래서 벤처들이 전 세계 벤처들이 몰려와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포항 남구 울릉군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이상휘 예비 후보는 해수 담수화를 통해 공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이 후보는 울진 신한울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이용해 하루 500톤가량의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고 이 물을 봉화 분천으로 보내 대구와 포항에 공급하면 물 부족 문제가 해결된다고 밝혔습니다. 울진에서 봉화 분천까지 도수관 42km만 추가 설치하면 기존에 설치된 물길을 이용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해수 담수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기술적인 문제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수를 담수로 만들어서 이것을 낙동강으로 흘려보내고 낙동강에 흘러드는 이 풍부한 물 담수를 포항으로 유입을 시키면은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포항 남구 울릉군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최병욱 후보는 광역 도시철도 건설을 통해 포항과 영천 대구를 동일 생활경제권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 후보는 철강공단까지 들어가는 괴동선을 15km만 더 확장하면 오천 문덕민 블루밸리 산단까지 닿을 수 있다며 이 계획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남구 한국전력 건너편에 상대역을 신설해 포항 시민들이 걸어서 편리하게 광역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7분에서 10분 정도에 상대동에서 오천문덕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확 달라진 교통체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예비 후보들은 누가 당선되더라도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좋은 공약은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며 시민들이 원하는 공약을 적극 발굴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겠다고 다짐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